HR. 이번 촬영에 사용된 장비는 소니 알파 7 미러리스 카메라와 메이케 50mm F1.7 렌즈입니다. 첫 번째 촬영 장소는 경복궁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여기 선 보여? 여기 선. 이 장소는 경복궁 입장 후 오른쪽 오솔길에 있는 기와집입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 촬영할 스팟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기 예쁘다. 가보자. 오케이. 다음 촬영지는 현재 공사 중인 연못 옆쪽 문으로 들어가면 있는 담벼락이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감성인데요. 앞보케 사진을 찍으러 나무 앞으로 왔습니다. 앞보케란 피사체와 카메라 사이에 사물을 두고 초점을 날려 흐릿하게 만드는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다 캐논이네. 누가 카메라에 캐논을 쓰나? 소니는 일본 거잖아요. 캐논도 일본 거예요. 이 장소는 다른 사진작가분들이 추천을 해주신 장소인데요. 경복궁 정문으로 들어간 후 무조건 왼쪽으로 가게 되면 나오는 장소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복궁 경회로에서 촬영을 하였습니다. 영상에는 나오지 않은 장소이지만 촬영했던 사진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흔들흔들하게 찍히고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알아서 편집해 주시겠죠? 이 장소는 노들섬 광장을 지나 통로를 통과하면 나오는 곳인데요. 제가 노들섬에 오면 항상 사진을 찍는 플레이스입니다. 당겨지는 나무는 아니거든? 공을 바꾸는데 5만원이라 그랬는데 너무 아까운데. 짠! 엄청 뜨겁다 근데. 갑자기 뛰어갔다 오는 영상을 찍겠다고 해서 제가 한번 그래보라고 했습니다. 되게 뜬금없죠? 여기 봐. 아. 앉아서 사진 찍을 이렇게 보이려나?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이는 붉은 다리는 한강대교입니다. 사진을 몇 개 찍었는데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지금 다리 쪽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다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리가 길어 보이게 앉아서 사진 찍은 다음에 이곳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무한도전 헬기 몰카 당시 촬영지로 유명한 장소입니다. 네. 어디로 가고 있죠? 이 다리 밑에서 찍을 거예요. 이 다리 밑이라고 하는데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려나? 저 다리 밑에서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제가 수동 렌즈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중간에 초점을 확인하기 위해 영상을 하나 찍어봤습니다. 나비다. 아까 어디서? 아까 저 여기도 노들섬인가? 길 잘 모르긴 하는데 아무튼 이 다리 위에서 찍으려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노들섬 광장에 가시면 몇몇 대학의 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전시품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장소인데요. 흔히 볼 수 있는 우산으로 만들어낸 감각적인 작품이었습니다.